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걷고 싶은 도시 취리히입니다. 취리히는 반나절이면 다 돌아볼 수 있는 도시입니다. 유럽 여행자들은 스위스를 여행할 때 대부분 기차를 탑니다. 그래서 취리히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장소가 바로 취리히 중앙역인데요. 이곳은 스위스에서 가장 큰 역이기도 하지요. 그럼 우리도 오늘의 여행을 이곳 취리히 중앙역에서 시작해볼까요? 취리히 중앙역을 빠져나오면 반호프 광장이 나옵니다. 반호프 광장은 취리히에서 가장 번화한 길인 반호프 거리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광장에서부터 취리히 호수까지 도보로 약 20분 정도 걸리는 취리히 최대의 쇼핑거리 반호프 거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늘의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스위스 수도를 물으면 베른보다 먼저 입가에 맴도는 도시일 만큼 취리히는 스위스 제일의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중세의 취리히는 북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에 있었기에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여러 나라에 둘러싸여 있어서 지역별로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취리히의 주요 관광 포인트는 구시가지인데 도보로 2시간이면 돌 수 있고 주요 랜드마크는 멀리서도 잘 보이기 때문에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취리히의 수려한 경관은 시내에 있는 큰 호수와 도심 중앙에 자리 잡은 리마트강이 대표적인데요. 먼저 보실 곳은 리마트강입니다. 이곳 리마트강의 색은 빙하가 녹아서 만들어낸 취리히 호수와 이어져 있어 누구든 처음 본 색감에 반해버린답니다. 이제 취리히 호수로 이어지는 리마트강을 따라 이동해 보겠습니다. 리마트강을 따라 걸으면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과 강 건너 보이는 중세 건물들의 아름다움, 그리고 스위스의 자연 풍경까지 잘 어우러져 마냥 걷고 싶다는 느낌이 들어요. 인터라켄이나 루체른이 정말 동화 같은 느낌이라면 이곳 취리히는 자연과 더불어 중세의 고풍스러움이 잘 조화를 이루는 도시입니다. 다양한 기념품과 명품 브랜드샵을 둘러보다가도 시시때때로 만나는 에메랄드빛 강은 가던 발걸음을 멈춰 세웁니다. 계속해서 이 길을 따라 약간의 언덕을 올라가면 구시가지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 린덴호프가 나옵니다. 이곳 린덴호프는 낮은 언덕의 공원이라 뛰어노는 아이들도 많고 취리히의 전경을 볼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여담으로 취리히 거리에는 공중 화장실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곳 린덴호프 공원에 무료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곳에 걸터앉아 취리히의 풍경을 내려다보면 그 자체만으로도 힐링이 됩니다. 이곳 린덴호프는 시야가 확 트이는 느낌이 참 좋습니다. 오른쪽에 우뚝 솟은 쌍둥이탑 건물이 잠시 후 가볼 그로스민스터 교회이고 왼쪽으로는 아인슈타인 등 30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취리히 연방공과대학교도 보입니다. 취리히의 전경을 즐기고 다음으로 이동할 곳은 성 피터 교회입니다. 보통 북적이는 중심지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 달리 취리히 성 피터 교회는 한적한 골목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만큼 크거나 화려함은 없지만 취리히에 오신다면 들러볼 만한 교회입니다. 성 피터 교회는 취리히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로 유럽에서 제일 큰 시계를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시계탑의 시계는 지름이 무려 8.7m라고 하네요.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반호프 거리를 따라 걷고 있는데요. 가지런한 가로수 사이로 레스토랑과 고급 상점이 즐비해 쇼핑하기 좋은 거리입니다. 트램은 취리히 시내에서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이곳은 시계의 나라답게 시계 브랜드별 상점이 취리히 곳곳에 아주 많이 즐비해 있습니다. 스위스 시계도 좋은 기념품이 될 수 있지만 좀 더 저렴한 기념품을 찾으신다면 빅토리녹스 브랜드의 맥가이버 칼을 추천드립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건물은 프라우민스터 성당입니다. 취리히에는 유명한 성당이 두 곳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 보이는 프라우민스터이고 다른 하나는 쌍둥이탑 건물의 그로스민스터인데 두 성당은 취리히 호수를 기준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프라우민스터 교회 바로 옆에는 취리 시청사가 있고 그 앞 작은 광장에서는 가끔 장이 서기도 합니다. 프라우민스터 교회는 마크 샤갈의 스테인드 글라스 내부 장식으로 유명하고 안뜰을 둘러싼 복도에는 수도원의 설립 과정을 그린 파울 보드머의 프레스코화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프라우민스터 교회에서 강 건너 있는 그로스민스터 교회를 바라본 모습입니다. 호반의 도시답게 물과 함께 아름다운 정취를 내어줍니다. 다리에서 주위를 둘러보면 리마트 강가를 둘러싼 시내 전경을 볼 수 있어요. 오른쪽 멀리에는 오늘의 마지막 장소인 취리히의 큰 호수가 보입니다. 정면에는 12세기에 지어진 그로스민스터 교회입니다. 이곳은 상징적인 쌍둥이 탑이 있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교회이고 취리히를 가로지르는 리마트 강으로 가면 어디서든 그로스민스터의 쌍둥이 탑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린덴호프에서 봤던 쌍둥이 탑의 교회가 이곳 그로스민스터 교회입니다. 이 교회 탑 정상에 있는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취리히의 전경 또한 잊을 수 없는 풍경이니 꼭 한번 올라가길 추천드려요. 교회의 내부는 화려한 장식은 거의 없는 조용한 모습의 예배당입니다. 이제 리마트 강을 따라 오늘의 마지막 장소인 취리히 호수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다리를 건너가면 좀 전에 봤던 반호프 거리의 끝지점이 나오는데 그곳에 근교로 나갈 수 있는 유람선 선착장이 있습니다. 취리히에서 하루 이상 머문다면 근교도 함께 방문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쪽 호숫가를 거닐어 보면 시민들이 여유 있게 오후 시간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취리히는 물가가 비싼 편이니 한 번쯤은 대형 마켓에서 샌드위치를 사서 린덴호프나 호수 근처에서 한 끼 식사를 하는 것도 취리히를 느끼며 여행 경비를 세이브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취리히 호수는 호수가 아니라 바다인가 싶을 정도로 넓고 갈매기, 백조, 참새, 비둘기 등 다양한 종류의 새를 만날 수 있어요. 이상으로 어디를 봐도 너무 아름다운 이곳, 알고 보면 매력 만점인 도시 스위스 취리히였습니다. 모두 취리히에서 즐거운 여행하세요.